서울 경기 지역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 주유식을 앞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저녁 명동 향린교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반대 농성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민 단체와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They have criminalized our migrant workers in the name of G20. They accuse us of being criminals and they accuse us of being terrorists.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2003년 열렸던 강제단속 반대 거리농성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체는 사흘 뒤인 20일 정부의 G20을 빌미로 한 이주민과 노점상, 노숙인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하는 등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G20에 인권을 바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세워서 가방을 뒤지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검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피부색이나 생김새를 보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명백하게 인종주의적 그런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인권 탄압 공동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